불국사와 석굴암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다고 해요. 24년 동안 절을 지었지만 완성시키지 못하고 김대성이 죽은 후 왕실에서 완성시켰습니다. 불국사는 신라의 땅에 부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일신라의 불교 사상과 건축예술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원짜리 동전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다부탑과 아사달, 아사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는 석가탑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석굴암은 신라 건축예술의 최고 경지를 보여줘요. 360여 개의 크고 작은 돌을 맞춰 만든 석굴입니다. 석굴 중앙에는 부처의 위엄이 잘 표현된 본존 불상이 있고 그 주위에는 부처의 제자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석굴암은 국보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